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인스타 라이브. 너무 오랜만입니다. Hi, everybody. It's been a long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입니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십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준케이입니다. 네. 민준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또 켰습니다. 진짜 자주 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그러게요. 참, 잘 많이 못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How are you, everybody? 영어 너무 오랜만에 쓴다. How's it going? What's going on, everybody? This is Jun K. It's been a long time. Now you're watching. Jun K's Insta Live. Hey, hi. 진짜 오랜만이에요. 민나상 깽키 데스까? 혼토니 오이사시부리 데스네. 피곤해 보인다고요? 맞아요. 좀 피곤하긴 해요. 오늘 사실 조금 긴 하루였습니다. 정말 긴 하루였고. 오늘 일단은 제일 좀 열심히 했던 건그 밴드 리허설. 오늘 좀 오랜 밴드 그 합주를 오늘 처음 맞추면서 네, 했는데, 너무 설렜습니다. 진짜 너무 또 멋진 밴드 분들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고, 그 전에 사실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4월 6일, 7일에, 한국에서도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콘서트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합주 처음 했고요. 사실 맥락은 제가 일본에서 했던 투어를 이어서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이긴 한데, 조금 더 수정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또 오랜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이래저래 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또 저희 JYP의 일본부 분들과 그리고 우리 안무팀, 퍼디팀 다 진짜 열심히 또 같이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제가 공연을 한 3시간 조금 넘게씩 했는데, 요거는 스포 하나 하자면, 전혀 안 했던 무대에서 하지 않았던 곡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건데, 요거는 뭐 광고 아니고요. 지금 전혀 광고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어젠가 그저껜가 편의점 갔다가 신기해서 이거 샀어요. 밀키스인데 딸기 바나나 제로가 있어서 제로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너무 맛있어요. 참고로 이거 원 플러스 원이라 가지고 몰랐는데 안 적혀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원 플러스 원이니까 하나 더 가져오라 그래 가지고 이걸 먹었습니다. 지금 먹고 있어요. 맛있네요. 이게 어떻게 제로야? 이 말이 돼? 이런 맛이 나는데, 아이 뭐야, 당 있네, 탄수화물도 있고, 알룰로스 7g이나 들어갔으니까 이런 맛이 나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 중이었죠. 네, 지금 근데 오늘 제가 사실 덴버를 조금 오늘 하루가 길어가지고 덴버 유치원 갔다가, 근데 덴버가 사실 집에 왔는데 좀 삐져 있더라고요.
덴버에서 삐져서 덴버를 달려줬어요. 그치 덴버? 삐져있는데 조금 이따 여기로 오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삐져가지고 지금 엉덩이 저 뒤로 지금 들이밀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작업실, 용아야, 작업실이 아니고 집입니다요. 내 집에 있습니다. 용아 작업하나? 뭐하노? 덴버 이제 안 아파? 아, 덴버가 사실 그쵸. 얼마 전에 좀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좀 병원도 가고, 그래서 조금, 네,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나았고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댓글 자꾸 뭐야 이거. 집 좋네 여행님. 누구 집이 더 좋잖아요. 덴버 삐지지마 아프지마. 덴버 너무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우리 덴버에 대해 큰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일단은 덴버 얘기는 하고 좀 덴버가 조금 있다 이제 이쪽으로 아마 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있다가 덴버가 오면 또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밴드 리허설을 하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4시간 동안 했는데 밴드 리허설이 아니고 밴드 이제 합주를 했죠. 합주를 했는데 4시간 만에 다 못했어요. 왜냐면 좀 바뀌어지는 게 좀 많다 보니까 합주를 다 못했고 다음 합주 때 다시 또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는 4월 6일, 7일 4월 6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6시, 그 4월 7일 저녁 오후 5시 네 이렇게 양일간 서울에서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오셔서 진짜 제가 정말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 당연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정말 진심 어린 소통, 음악 안에서 진심 어린 소통 하고 싶고 그리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싶고 진짜 네 많은 걸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네, 아, 또 같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저기 그 오늘 스페셜 DJ를 저기 MBC 아이돌 라디오를 다녀왔는데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또 그 추운데 또 와주셔서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라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 안전하게 가셨기를 빕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게스트 오마이걸의 유아 씨 나오셨는데 아 뭔가 그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이 일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앨범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나 앨범을 만드는 태도 그리고 진짜 이 활동을 하면서 그 좋은 멘탈을 유지하는 걸 보고 저는 아 진짜 나도 이 좋은 에너지를 계속 유지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끔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진짜 여러분들도 뭔가 다 힘든 무조건 다 모두가 다 힘들지만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공연 때 여러분들 앞으로의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 그나마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콘서트에서 만나요. 네. 자, 댓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아, 2PM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는 거 얼마나 멋진데. 맞아요. 사실 뭔가 꾸준하게 계속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무슨 일이든 그거는. 그
그래서 약간 어떤 부분에 자꾸 감사한 마음을 진짜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에 네, 감사합니다. 제르미니, hello from 제르미니, 제르미니. 콘서트 이키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쉽지만 어려운 거죠. 응응. 밥 많이 먹고 힘내세요. 밥좀 먹은 것 같아요. 얼굴에 살이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에 살이 좀 올라왔죠? 그죠? 조금 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빠 대만 타이페이 관광 오고 싶어. 타이페이 가고 싶어요. I wanna go to Taipei so bad. Taiwan, I miss you. Hope to see you soon, as soon as possible. 아이따이, 보고마 아이따이. 라이슈 데스네. 라이슈 뉴욕 도쿄니 이키마스. 요코하마 데스네. 케이 아레나 데 보쿠토 니쿤상 또 이슈니 난까 코엔 스르노데 미나상 케이 아레나 데 아이마쇼 라이슈 타분 수요비잖아이까 또 보이마스케도 수요비잖 수요비잖 수요비 다이조부까나 너 민나 시고토 스르 고멘네 次なんか僕が講演するときは土曜日か日曜日かします。だったら水曜日ごめんね。オムニバス今のイベントだったらちょっとすみません。じゃあデンバー여기있어요。デンバー잠깐일어나볼래。삐쳤어? 덴버 이리 와 가자. 일로 가자. 일로 와 보자. 인사 한번 하자. 올래? 오빠 덴버 오고 싶은 거야. 아싸 꼬리 흔들었어. 아싸 꼬리 흔들었어. 오고. 네. 왕버거입니다. 왕덴버 씨 오셨어요. 네. 네 익숙해요. 제가 정말로 살면서 인생에서 뽀뽀를 진짜 제일 많이 한 분이 이분이에요.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오늘도 와서 제가 저한테 뽀뽀를 얼마나 하는지. 한번 인사해요. 여보, 안녕하세요. 뭐 저랑 닮았죠? 아파하지 마요, 덴버. 덴버 아프면 안 돼요. 멕시코, I wanna go to Mexico so bad.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I'm doing good. How are you? 네, Denver has got so long legs. Yeah, he got long legs. 오빠 죽도록 살게. 죽진 마요,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우리 꼭 살아요. 알았죠? 엄마 아니야. 이제 내려가자. 자자자자. 잘 시간인데 미안해. 왜 밀키스 맛있어 보여? 이건 내 건데. 이거 뭐 먹으면 안 돼.
아,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하나 아는 게 있는데 강아지는 여러분 요리할 때 양파 많이 넣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불고기 같은데 양파가 들어가잖아요. 양파가 양념으로 쓰인 음식을 강아지가 먹었을 때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양파가 웬만하면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 양파가 이렇게 들어간 음식을 절대 강아지가 그러니까 몰래 훔쳐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알고 계세요. 지금 많은 또 애견인들 보고 계시겠지만 양파로 조리한 음식 조심하십시오. 12칼로리가 있네. 제로 칼로리가 아니에요. 12칼로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누피는 어머니네 집에 지금 있습니다. 화이트데이였어요? 그렇구나. 07년생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07년생 뭐 또래인데 뭔 당연히 또래 그냥 뭐 굳이 오빠라고 부르면 민준이라고 부르면 되죠. 하트. 16살. 16살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이렇게 컸어요. 덴버. 여러분들 이제 12시가 돼서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빨리 자야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켰는데 사실 지금 콘서트를 아파요. 알았어, 템버 알았어. 템버 알았어. 알았어. 템버 올라가. 아이고 살이 쪄가지고 여기 못 올라갔어. 내가 올려줄게. 아이고 이제 아이고. 아이고, 어깨야. 제가, 뭘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덴버야, 이제 만족해? 뽀뽀 귀신. 아, 제가 어제 너무 심심해서 멜론에서 덴버를 검색했거든요. 노래 덴버에 관련된. 근데 진짜 노래가 있어요. 덴버, 덴버. 덴버는 나의 친구, 짠짠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정말, 뭐, 정말 신기했어요. 그건 이제 덴버 노래예요. 덴버한테 그 노래를 계속 들려줄 거예요. 뽀해야 돼? 또 해야 돼? 뽀뽀해야 돼요? 아니죠?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덴버한테 오늘 덴버랑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냈기 때문에
덴버가 이렇게 해도 저는 그냥 이렇게 있어야죠. 아무튼 콘서트에서 우리 만나요. 제가 콘서트 준비 열심히 하고 잘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때까지 좋은 일만 가득하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지금 덴버 무서워서 조금 뒤에서 좀 하는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들으세요. 아무튼 콘서트 준비 잘 해서 그날 우리 만날 4월 6일 광운대학교죠. 거기서 우리 만나서 지겹니? 콘서트 저 지금 홍보 지금 형 지금 얘기하는데 지겨워 하품하고 그래. 할말 없어. 제가 오늘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튼 4월 6일에 저기 콘서트 4월 6일 광운대학교 그리고 4월 7일 광운대학교죠. 네. 저녁에 우리 만나요. 그때까지 준비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날 만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자고 콘서트 때 보아요. 잘 자요. 예쁜 꿈 꾸고 건강하게 있으세요. 안녕. 12시 5분이다. 이제 자야 된다. 성장 호르몬이 나올 시기거든요. 잘 자요. Hope to see you soon, everybody. I'm gonna have a concert on April 6th, 7th in Seoul. So if you wanna see me, you could come over to 광운대 동해문화예술회관, 동해 아트센터, 동해 아트센터. あの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来週会いましょう。元気にいてください。ずっと元気にいてください。여러분들건강하게계시고우리빨리만나요。안녕。안녕.